오늘 대선이 제일 축하합니다. 잘 봐, 왜 이렇게 말을 안 좋으나 봐. 그거 다 준비를 해놔는 게 있으니까 콩도 물가가 냉장고에 해놨는데 이제 그렇게 그래서 꺼내가 이렇게 하면 먹고 싶을 때는 여섯 생일이라고 내가 아버지 미리 한 두름 사다 놨네. 오늘 아침에 그 번데가 와가 저걸 얼마나 쳐다보는지 나 한번 보고 고기 한번 쳐다보고 이런 데 달라고. 저거? 이거 먹고 싶어? 양미리 굽고 있습니다, 양미리. 아버지가 제 생일이라고 양미리 구워 먹으라고 양미리 사왔어요. 장에서. 양미를 많이 구워 먹어봐서 아는데 센 불에 무조건 구워 버리면 타요. 숯불에 천천히 구워야 됩니다. 나 구워가 기다려. 익었다. 기다려봐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아직, 아직. 어이, 아이, 땅이 떨어졌다, 이거. 아, 좀 들어간 것 같은데, 이거. 조금 기다려봐. 기다려. 어허! 어허! 힌두! 자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기다려. 뜨거워. 이거, 이거. 조금만 먹어. 응, 응, 꼬득꼬득. 어. 아, 그리고 흰둥이 말고 또 줘야 애들이 있어요. 얘는 누구냐면 아, 양순이 새끼 쫄랑이 새끼 번개입니다. 흰둥이 목줄 풀면 야들 굶어 죽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목줄 풀면 안 돼요. 집에서는 산에서는 풀어줍니다. 일로 와 먹어. 어, 에코.
그 애꾸는 누구냐면 자른 밉상. 얘는 왜 애꾸냐면 어렸을 때 다쳐갖고 눈이 새길 때 아마 눈이 좀 문제가 생겨서 다행히 예전에 여우가 먹던 양이 남아서 먹였더니 어이 지금은 눈을 뜨고 다녀요. 자, 애꿎. 번개 새끼. 번개가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사람 가까이 오는 편은 아닙니다, 얘들도. 번개, 니 먹어. 그럼. 안 돼, 니들아. 많이 먹어서. 번개야, 일로 와, 이거 먹어. 번개 먹어. 니 먹어, 새끼 주지 말고. 너 구워줘? 잠깐, 이거 들고 있어. 핸드기 저기가. 안 돼. 이거 훔쳐 먹으면 안 돼. 들고 있어. 너 많이 먹었잖아, 핸드가. 어우, 탄다. 번개, 일로 와. 번개 먹어. 너 많이 먹었잖아, 애꾸야. 엄마 먹어야지. 애꾸 여기 있네, 꼬랑지. 더 좋은 거 먹어. 애꾸야, 일로 와. 요거 먹어. 애꾸, 요거 먹어. 빨리 먹어. 봉지 좀 먹어. 밀상, 일로 와. 넉넉하게 줄 테니까 안 먹어. 나중에 새끼 안 가지고 먹어. 번개야, 먹어. 자, 이 새끼 니다 먹었어. 니가 알아. 새끼들 주던지 말던지. 나무 좀 넣어줄까? 다 탔네? 어? 나무 더 넣어줄게.